안녕하세요. 문학채널 시치우 심리상담사 김중진입니다. 저는 인성으로 성공하라 저자고요. 열악인성심리연구소의 소장으로 인성교육과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연꽃 보셨나요? 대부분의 꽃들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흙에서 피어납니다. 그런데 연꽃은 진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요. 수면으로 우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땅에서 피는 꽃과 달라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꽃입니다. 또한 꽃, 뿌리, 잎, 씨앗,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다는 이유로 더더욱 사랑을 받는 꽃입니다. 오늘 한국 원자력의 아버지라 불리는 장인순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느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연꽃이 어느 꽃보다도 아침에 제일 일찍 피는 꽃이라고 하는데요. 아침형 꽃으로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에 연꽃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은데요. 저는 얼마 전에 부여의 서동 연꽃축제에 신앙송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국남지의 연꽃이 한없이 펼쳐져 있었고요. 그날 연꽃에 관한 시들을 많이 낭송을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힌트를 얻어서 오늘은 이건청 시인의 연꽃밭에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진흙밭에 빠진 날, 힘들고 지친 날, 눈도 흐리고 귀도 막혀서 그만 자리에 눕고 싶은 날, 연꽃 보러 가자. 연꽃밭에 연꽃들이 진흙 속에서 밀어올린 꽃 보러 가자. 흐린 세상에 퍼지는 연꽃 향기 만나러 가자. 연꽃밭으로 가자. 연꽃 보러 가자. 어두운 세상 밝혀 올리는 연꽃 되러 가자. 연잎 위를 구르는 이슬 만나러 가자. 세상 진심만 쌓고 쌓아 이슬 되러 가자. 이슬 되러 가자. 눈도 흐리고 귀도 막혀서 자리에 눕고 싶은 날. 연꽃의 속성 때문일까요?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정화되는 시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진흙에 빠진 날, 힘들고 지친 날, 눈도 흐리고 귀도 막혀서 그만 자리에 눕고 싶은 날이 있었습니까? 정말 힘들고 지친 날, 자리에 눕고 싶은 날,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어떻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신앙송하는 몇 분께 여쭙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떤다, 잠을 잔다, 엉엉 소리내서 운다, 여행을 떠난다, 좋아하는 시를 낭송한다, 음악을 듣는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각자 내향 외향으로, 안으로 밖으로 자기 치유법이 있습니다. 신앙송을 하는 사람이기에 좋아하는 시를 낭송한다는 말이 나왔겠죠.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운동으로 그 에너지를 채웠을 수 있고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산책으로 사색을 했을 수 있겠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책을 읽었겠죠.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이 혼란한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바탕이 됩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연꽃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연꽃밭의 연꽃들이 진흙 속에서 밀어올린 꽃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흐린 세상에 퍼지는 연꽃 향기 만나러 가자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서 올리는 연꽃이 되러, 연꽃 잎 위를 구르는 이슬을 만나러 가자고, 세상 진심만 쌓고 쌓아 이슬이 되러 가자고 했습니다. 상담을 하러 온 어떤 분이 이 시에 진심만 쌓고 쌓아서 이슬 되러 가자라는 부분에 전율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꽃과는 관계없이 이 시를 애송을 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한편의 시가 또 시의 한 부분이 마음을 움직인다면 그것이 바로 시 치유입니다. 앞서 제가 연꽃은 주목을 받는 꽃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품이 있고 우아하고 정갈한 것은 좋은 부분을 많이 품고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세상에 저절로 주목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목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목을 받으려는 특징 있는 사람 중에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란 원래 무감각하다는 뜻을 가진 그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자기란 완전해지고자 하는 소망이 간절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감각해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어느 부분에서든 성공하기가 쉽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기애는 인격의 장애이며 자신은 물론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예를 들어 칭찬이든 상이든 승진이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누구라도 밟고 올라가려는 경향이 있고 시기심과 질투심이 강한 편입니다. 자기애라는 용어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너무 사랑해서 연못 속에 몸을 던져 죽었다는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 나르키소스에서 유래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나르키소스가 사랑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물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사랑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자신이 만든 하나의 완벽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은 공허하고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완벽한 이미지와는 다른 현실을 비난하면서 완벽을 추구합니다. 자기 자신의 숨겨진 모습을 들킬까봐 더 대단한 것처럼 과장해 보이고요.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공격적이 됩니다. 코엇의 자기 심리학에서는 자기를 중심으로 인간의 거의 모든 심리 상태를 분석합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보내는 따뜻한 눈빛에서 긍정적인 자존감과 자기애가 발달합니다. 생활하면서 겪는 적절한 좌절을 견뎌내는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소중해. 이런 자신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자기 암시는 자존감 형성의 기본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원합니다. 이들도 대체로 성공적인 삶을 동경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성공보다는 단순히 박수를 받는 것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저 박수 갈채를 받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며 타인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이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공감하지도 못합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타인과의 갈등도 이해하지 못하고요.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할 줄을 모릅니다. 모욕을 당하면 공격적이며 사회적인 부적절을 초래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살해한 고유정의 진단명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나왔습니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이유를 말할 때 전 남편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전 남편이 고유정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훈계를 한 것을 자신을 공격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백설공주에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누가 제일 예쁘니 하고 물은 그 왕비가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주인공인 스칼렛이 전형적인 자기애적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소설을 쓴 작가 마거렛 미첼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와 애플의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도 자기애적 성격장애 유형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너희들과 어울려주는 것만도 영광인 줄 알아? 진짜 까불고 있어? 감히 내가 말았는데 듣지를 않아? 내가 준 선물을 그냥 거기에다 놨어? 뭐 그런 거. 그리고 글짓기 대회에서는 당연히 내가 1등이지. 팀장 승진은 누가 뭐래도 나야. 뭐 이렇듯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앞서야 하고 우월해야 합니다. 누군가 남을 칭찬하는 꼴을 못 봅니다. 이들의 뇌는 활성화된 형태가 일반인과 다르고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할 줄 모르기 때문에 행동이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대가 친구인 경우, 그리고 동료인 경우에는 이런 성격장애를 만나면 관계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충고를 합니다. 연꽃은 비록 진흙 속에 몸을 담고 있지만 결코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꽃입니다. 연꽃 같은 사람은 나쁜 환경에 처할지라도 휘둘리지 않고 정갈하고 고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은 왠지 은은한 연차 한 잔 마시면서 세파에 물들지 않고 맑고 우아하게 사는 삶을 그려봅니다. 지금까지 문학채널 김종진의 시치유 시에서 행복찾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